자, 이번 시간에는 오브젝트 객체를 우리가 확장해서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느 객체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를 만드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구체적인 구현을 하기 전에 무엇을 구현할 것인가, 또 그 우리가 구현하는 것은 어떻게 사용하게 될 것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구현을 만들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객체가 있습니다. 얘는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열입니다. 자, 객체에서 우리가 그 객체.contai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 어떤 인자를 전달하게 되면 그 인자에 해당되는 값이 그 객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서 있다면 이 메소드의 return 값은 true, 없다면 이 메소드의 return 값은 false가 되게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객체에서만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바스크립트의 모든 객체들, 그 중에는 배열도 포함이 되겠죠. 이러한 모든 객체들이 바로 이 contain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그 객체 안에 어떠한 value가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체크하는 그러한 기능을 모든 객체가 갖도록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라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배열을 정의하고요, 이렇게 정의한 배열에서 contain 하고서 리체라고 하면 이 배열이 갖고 있는 값 중에 리체라는 값이 있다면 true, 없다면 false를 리턴하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거에 대한 아주 뭐랄까요, 대략적인 인상?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사용하기 불편한 API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용하기 불편한 변수나 객체를 만들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들기 전에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를 먼저 설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현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도 어떠한 기능을 볼 때 그 기능의 원리적인 측면을 먼저 보시는 것보다는 그 기능이 어떻게 사용되고 또 어떤 취지의 기능인가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그 기능을 어떻게 구현했는가를 보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자, 그러면 구현을 한번 해보죠. 우선 오브젝트, 모든 객체의 부모는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오브젝트라고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리고 어떠한 객체를 이렇게 생성했을 때 이것도 객체고 이것도 객체죠. 그 객체가 어떠한 기능을 갖도록, 어떠한 메소드를 갖도록 하고 싶다면 우리는 prototype이라고 하는 생성자의 property 안에 들어있는 객체를 변경하면 되는 겁니다. 자, prototype.contain 이라고 하고 얘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메소드를 정의합니다. 자, 그런데 그 컨테인은 인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크하려고 하는 value, 그 value가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뭐 적당한 이름을 쓰시면 되는데 저는 needle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needle은 바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건초더미에서 바늘 찾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바늘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을 저는 needle이라는 은유를 사용을 한 거예요. 이런 은유는 프로그래밍에서 종종 사용이 됩니다. 뭐 제가 문학적으로 사용한 거라기보다는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이 객체에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값들을 우리는 찾아야겠죠. 하나하나 찾아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하나 찾으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열거를 이용하는 거죠. 포인문으로. 자, vir name in
그리고 this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this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객체 안에서 this라는 것은, 메소드 안에서 this라는 것은 그 메소드가 소속되어 있는 객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contain이라고 하는 이 객체가 소속되어 있는, 이 메소드가 소속되어 있는 객체는 o이고 o는 이것이죠. 그리고 얘의 소속은 a이고 a는 이것이에요. 즉 우리는 바로 이 객체들을 포인문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꺼내서 열거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 name이라는 여기에는 각각의 객체에 대한 키값이 담기게 되겠죠. 자, 그럼 저는 if 그리고 현재 열거되고 있는, 현재 이 반복문이 반복될 때 현재 차례에 해당되는 value를 가져올 때는 thisName을 하면 되죠. 그리고 그 값과 현재 열거에서의 열거된 값과 need를 비교해서 만약에 이 두 개가 같다면 그러한 값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contain이라고 하는 저 메소드를 실행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찾았으니까요. 자, return하고서 여기서 true를 return해버리면 자, 얘가 실행되면서 이 함수 자체가, 메소드 자체가 종료되겠죠? 만약에 마지막 원소까지 뒤졌는데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면 return false를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코드를 실행을 시켜보면 뭐 결과가 너무 시시하긴 한데 true가 나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존재하지 않는 값, 뭐 이 o라고 하는 객체는 graffiti가 존재하지 않죠. 자, 제가 남의 닉네임을 잘못 썼네요. 자, 이렇게 하면 false가 되죠. 예,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조회했기 때문에 예, 볼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브젝트를 확장해서 모든 객체가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를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에 추가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것은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권장되는 방법은 아니에요.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한 방법이었고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은 다음 동영상에서